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46회 전산세무 1급 실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46회 전산세무 1급이고요. 2011년 4월 달에 행해진 시험이죠. 네, 여러분 4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는요. 히트 전산세무 1급 2011년판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5회까지의 문제들은 2010년도 말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교재에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45회 문제는 2011년도 히트 전산세무 1급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6회 기출문제는 이페스코리아 강의 자료실에서 46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 자체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폴더를 설치하셔서 압축 파일을 바탕화면에 설치하시면 저처럼 나와요. 그래서 46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를 이렇게 압축을 풀는 상태에서 저랑 같이 수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자료실 또는 2011년도 문제를 2011년도에 다운받으실 때는 한국세무사회 우리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46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압축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는 겁니다. 푸르면 이렇게 46회 전산세무 1급 파일이 나오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전산세무 1급 A형 문제지를, 문제풀이는 A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A형 문제지를 출력하시는 거죠. 네,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요. 답안지는 나중에 보세요. 먼저 문제지를 출력을 하셔서 문제지에 답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설치는 이렇게를 제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거 조금 이따 보시고요. 설치는 이렇게라고 된 거를 보셔야 우리 가상 그 샘플 수험 번호 같은 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치는 이렇게 조금 이따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더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더존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세요. 텍스라고 된이 로고 있죠? 한국세무사회 로고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설치 버튼을 선택하면 문제가 설치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46회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수험 번호. 자, 열어볼까요? 전산세무 1급에 대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샘플 수험 번호는 다 1이네요. 일자 8개를 입력하시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61번을 입력해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준 대로 111111111 입력하시고요. 성명은 제 이름 적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연습을 하실 때는 A형으로 가세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문제지 유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고 61번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회사명이 한길로 조회가 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조회가 되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A형 문제지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전제로 해가지고요.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언제나 전산세무 1급의 시험 문제 1번은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전표 입력 문제죠. 자, 1번 가도록 할게요.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46회 문제는. 자, 문제 1번에 1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세요. 프린트 하신 거 보세요. 1-1번. 5월 30일이고요. 당사는 5년 전부터 문제 읽고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별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 1,350만 원, 이중 생산직 해당분은 850만 원을 한빛금융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이체 줄그시고요. 한편 마케팅 부서의 김 과장이 퇴직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 한빛금융에 통보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마케팅 부서의 김 과장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요, 위에가 확정기여형이죠. 여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불입을 할때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안 하고, 실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그 사람에 대한 지급을 그냥 은행에서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한빛금융이라는 데서 하고 끝내버리는 거고요. 더 이상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한 이후로는
그 직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설정 안 하잖아요. 따라서 5월 30일 붕괴는 문제는 어찌 보면 네 줄이나 적혀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요. 일단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에만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그렇지 그거 이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하지 마시고 실제 퇴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퇴사자에 대한 붕괴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정급여형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확정기여형일 때는 보통은 쉬운 것부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확정기여형이 몇 번째 계속 이제 우리 실전 문제에서 몇번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확정기여형이랑 확정급여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확정기여형은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하고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로 입력하시는 내용이고요. 불입을 언제 했어요? 5월 30일 기준으로 했죠. 하시고 자 퇴직급여를 입력을 했는데 일단 전체 1,350만 원이 대변으로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죠. 자, 1,300 얼마요? 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퇴직급여라는 거를 체크를 하실 건데요. 500번대 퇴직급여도 있고요. 800번대 퇴직급여도 있는데 생산직은 500번대죠? 생산직 퇴직급여가 85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자, 다시 조회할까요? F2 하셔서 퇴직 급여 중에 800번대, 806번 퇴직 급여 있죠? 806번으로 나머지 금액, 붕괴 대차 차익 마이너스 잡혀 있잖아요? 500만 원을 차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붕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문제 1번, 1-1번에다가요, 별표를 크게 하나 정도 쳐주세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의 별표 치시고요. 확정기여형인 경우는 첫 번째,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 지금처럼 제가 입력한 것처럼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일 때는 그렇지만 확정급여형일 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와야 돼요. 자, 그리고 확정기여형일 때는요.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회계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비용 처리하고 그걸로 끝낸 상태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이 한빛금융이라는 데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외로 문제는 좀 복잡하게 내 눈에는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고 별표를 크게 쳐놓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맞추실 수 있게 연습을 조금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번 간단하게 끝났고요. 2번 문제 읽을게요. 자, 1-2번입니다. 6월 3일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인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지 전산세무 1급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죠. 자, 한번 볼게요. 6월 3일. 지점 건물 건설을 위한 토지를, 자, 토지 줄 그으시고요. 당사의 주주인 정갑수 씨로부터, 아, 이런 말, 좋은 말이 나왔네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증받았어요? 무상으로 기증을 주셨네요. 취득세 등 이전 비용 42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토지의 기준 시가와 공정 가치는 각각 9천만 원과 1억 1천만 원이다. 자, 여러분.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그 토지의 공정가치가 되죠. 따라서 1,100만 원어치의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 1억 1,000만 원 숫자를 잘못 읽다니 이런. 자, 1억 1,000만 원어치의 뭐가 생기는 거죠? 자산 수증이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산 수증이익 같은 것들 이것들은 지금 뭐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니까 역시 일반 전표에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되 날짜는 6월 03일로 해주시고요. 대변에 자산 수증 이 917번 코드가 1억 1천만 원이 잡히고 되셨죠? 대변에 또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쵸? 현금이 세금이 4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이 현금 지출한 부분하고 자산 수증이 합한 이 마이너스 금액 있잖아요. 붕괴 대차 차익이 토지의 취득 원가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114-200-000. 되셨나요? 자, 하시고. 자산 수증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잡혀야 된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전산세무 2급
때 되게 많이 나오던 문제예요. 최근에 전산세무 2급에서 되게 단골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6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 순서로 이미 자격증 취득을 좀 단계적으로 하고 올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46회 시험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전산세무 2급에서 다루던 그런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럴 때가 기회인데, 이럴 때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때 46회 때 시험을 안 보셨다는 얘기니까 또 보셨더라도 그때 이제 처음 봐가지고 준비가 덜된 상태여가지고 뭐 법인세나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부족하셨던 분들도 아마 일반 점표 입력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찌됐건 2번 문제는요, 좀 굉장히 전형적인 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 기본 개념을 또 알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은 별표 치지 마시고요, 1번만 별표 치고 넘어가시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3번 보시고요. 자, 7월 11일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표인지 매입 매출 전표인지 딱 보려고 그랬더니만 세 번째 줄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네요.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매입 매출 전표 같은데 읽어볼까요?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 건설에 적합하도록 지목 및 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형질 변경, 지목 및 형질 변경 줄그으시고요. 동 공사와 관련하여 대치 건설 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공과액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평이한 문제긴 한데요. 일단 매입 매출 전표죠? 그럼 일반 전표는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전표 입력 장부에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가지고, 몇월 달이죠? 7월 11일. 7월 11일 하시고요. 여기서 매입은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토지 조성 공사를 한 거죠.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토지를 아직 사용을 좀 공장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만드는 그런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액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원가라서 24번 불공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매우 특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이제 불공의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요. 굉장히 좀 좋은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것도 전산세무 2급 정도에서도 나오는 문제니까 어찌됐건. 품명은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뭐 형질 변경 정도 하실까요? 형질 변경. 품명은 크게 뭐 복수거래로 입력해라라든가 정확하게 품명을 주지 않는 한은 채점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입력하시면 돼요. 공급가액이요? 좋잖아요. 1억 5천. 하셨고 부가세 1,500만 원. F2 하셔가지고 이게 토지 자체를 매입한 게 아니고 토지를 산 상태에서 그거를 가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 과세 거래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공을 당하는 것뿐이죠. 자, 대치 건설 하시고요. 자, 붕괴는 뭘로 하셔야 돼요? 자, 미지급금이 생기는 거래입니다. 3번 혼합 붕괴로 가시고 원재료 절대 아니죠. 토지의 취득 원가죠. 하시고 대변에다가 대금은 11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11일 후에 지급할 건가요? 그러면 매상매입금이에요? 절대 안 되죠. 미지급금으로, 아이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1억 6,500만 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미지급금은 대치건설에 줄 돈이 맞죠? 적용변경 확인해 보시면 대치건설로 잘 걸려 있잖아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하시고 나서 ESC를 치고 빠져나오시면 우리 46회 전산세무 1급의 문제 1번을 가뿐하게 다 풀었습니다. 전체 7점 배점이죠. 좀 쉬운 거예요. 쉬우니까 조금 점수 배점이 적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도 7점이 어디예요? 제가 봤을 때 1번, 2번, 3번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다만 여러분이 1번은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풀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되니까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반복해서 푸시고요.